지질학을 토대로 화강암의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데요. 빵과 산이 되게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면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있겠다. 화강암 레시피를 살펴볼까요? 물과 열, 압력. 화강암 생성의 중요한 요소들이죠. 마그마가 이렇게 터지면은 혈모암이 되는 거고 터지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불어나서 이렇게 뜨면 이제 화강암이 되는 건데 이건 이렇게 화강암이 되기 전에 어떤 마그마 상태? 그거 이제 부어지면 좀 더 불어나면 진짜 화강암이 되지 않아요. 화강암이 석영, 장석, 음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석은 원래 빵의 도우. 여기 보시면 약간 반투명한 것들이 이제 석영이에요. 석영을 이제 이거랑 이제 이렇게 캔기를 좀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어두운 소금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왠지 그럴듯한 실험 같은데요. 부풀어 오르자 전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참 부드럽네요. 마치 단단한 빵이 원래 부드러운 반죽이었던 것처럼 암석도 그 만들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떠세요? 이 빵을 보니 우리의 서울이 거대한 화강암체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실감나시나요? 인왕산은 평전리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그 전리 사이사이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거든요. 이 바위와 소나무가 이렇게 공생을 하는 이런 관계를 표현해본 메뉴입니다. 북한산 인수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돔처럼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바게트를 툭 반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빵이 아닌 실제 화강암의 탄생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화강암이 서울을 둘러싸게 된 걸까요? 서울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이에요. 저희 심성암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깊이가 한 10km 정도 됐다고 추측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의 일본 열도처럼 옛날에는 화산 활동도 많았고 화산호에 해당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이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열을 전달하고 물을 전달하면서 마그마가 서울 지하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서울의 화강암은 1억 7천만 년 전 대보 조산 운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 속엔 지구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죠. 화강암이 품고 있는 저어콘. 저어콘 속에 들어있는 빅 히스토리. 다이아몬드보다는 조금 덜 단단하지만 다이아몬드보다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정보들을 고스란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질학자들은 저어콘이라는 광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고온 고압에도 그 성질을 잃지 않아 초기 지구의 모습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저어콘. 북한산 저어콘은 화강암으로 굳어진 1억 7천만 년 전을 뛰어넘어 25억 년 전 마그마의 활동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안쪽은 굉장히 오래전에 생긴 거고 바깥쪽은 나중에 생긴 거라는 걸 지시하는데요. 연대 측정 결과를 통해서 그 북한산이 지구의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암석이고 그런 광물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돌멩이 하나에 들어있는 1억 년, 5억 년, 25억 년의 시간. 어쩌면 지구의 모든 암석은 우주의 작은 먼지로 지구에 찾아왔을 것이고 오랜 시간의 변화를 거쳐 우리 삶의 기반이 됐을 겁니다. 화강암 바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흙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마그마로 해서 지표로 올라오게 되는데 수억 년에 걸친 순환 고리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남산, 북악산, 인왕산, 안산 오랜 시공간을 거쳐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산들이 달라 보이진 않나요? 3시 방향에 설악산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설악산입니다. 뾰족뾰족한 화강암 봉우리들의 경연장 같은 곳이죠. 대청봉은 선캠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공룡능선이나 울산바위나 권금성이나 이런 여러 지역들은 중생대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화강암이 변성암보다 떨어지는 빗물이나 풍화에 더 약해서 더 빠르게 침식이 되거든요. 공룡능선의 나이 9천만 살. 풍화를 거친 수직전리가 장관을 이룹니다. 전리의 아름다움은 내설악의 용화장성도 뒤지지 않죠. 산꼭대기에 가득 쌓인 저 돌덩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이 암계류들은 우리가 아주 추웠던 약 2만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시절에 암석이 정상에서 부서져서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아있고 일부는 약간씩 흐르면서 탄을 덮고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 지역은 빙하기 때 평균 기온이 거의 영하일 정도로 아주 추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